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눈사람의 작전이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메라 위치가 안 맞나요? 카메라는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것 좀 봐. 눈사람이 눈으로 뭔가 만들고 있어. 뭘 만들까? 귀 비니가 말했어요. 눈에 불리고 있네? 토끼가 말했어요. 도대체 커다란 눈덩어리로 뭘 하려는 걸까? 오이가 하디가 말했어요. 눈사람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자코비가 말했어요. 아, 막 쿠쿠 나비점에 달려고 그럴 거야. 전혀 아닌가 봐.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럴까? 돼지가 조이에게 말했어요. 눈밭에서 노는 것이 즐거운 건가 봐. 그럴까? 그럴까? 하지만 눈밭이 너무 춥지 않을까? 네, 있어요. 왠지 눈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뭐지? 하고 있을까, 동그랗게 알고 있을까. 왠지 눈사람을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눈사람 신곡. 무슨 일이 있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황소는 스티브가 물었어요. 우리는 눈사람을 지켜보는 중이야. 눈사람이 눈밭에서 혼자 놀고 있어. 아니야, 눈덩어리를 커다랗게 굴리고 있어. 지금까지 누가 만든 것보다 가장 큰 눈덩어리야. 이 굴리기가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멈추지 않아. 어떻게 해서 해? 눈사람이 굴러떨어지고 있어. 발을 헛디쳐 나봐. 양심이 소리쳤어요. 눈덩어리가 너무 무거워서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진 거야. 휴, 다행이다. 눈사람이 부드러운 눈 위를 떨어져서 운이 아주 좋은 눈사람이야. 새 하루가 맛있어요. 운이 좋아서 부드러운 눈 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눈 위에서 힘차게 굴리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몰라. 사슴이 퍼디난드가 말했어요. 눈사람은 다시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눈덩어리를 왜 만들까? 흰 눈덩어리들을 모으려고 그럴까? 올빼미 휴고가 말했어요. 저 눈사람은 정말 힘이 센가 봐. 큰 눈덩어리도 번쩍 들어 올렸어. 양 윌리가 말했어요. 시 조용해. 양샘이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새로가 말했어요. 저기 봐, 눈사람이 우리 목소리 들은 것 같아. 토끼 미키가 말했어요. 엎드려. 황소 소리 들어 휘파람을 불었어요. 빨리 도망치자. 지휘비가 말했어요. 들키지 않게 조심해. 올빼미 휴고가 말했어요. 우와, 난 미끄러졌어. 돼지 조이가 말했어요. 우리야, 닭 코기가 말했어요. 조심해, 사슴 퍼디가
난드가 말했어요. 날 부르는 거야? 우리 하디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작전을 꾸미는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큰 눈덩어리를 만들 리가 없어. 토끼 리키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눈사람은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눈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네요. 그러더니 주황색 장군을 가지고 달려와가요.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눈사람이 친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말밴드가 말했어요. 저건 여자친구야. 두 눈사람이 함께 걷고 있네요. 세계 여행이라고 떠나는 걸까요? 정말 멋진 작전이야. 눈사람이 좋아. 와, 멋져. 무슨 일이야? 나도 보고 싶어. 거북이가 물었어요. 네, 여기서 끝났네요. 제 말이 맞네요. 네, 오늘은 눈사람의 작전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책들과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